오늘 LP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그야말로 음색 깡패 뮤지션들입니다. 보컬 그룹 바버레츠 경선에서 솔로로 데뷔한 써니, 그리고 슈퍼밴드 출신의 자연주의 보컬 홍이삭 씨입니다. 큰 박수를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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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소리 질러. 아, 참. 아니 이렇게 밝으신 분들이었어요? 네. 아, 몰랐네요. 네. 어, 배신감. 네. 자, 홍인석 씨, 써니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LP 카페 청취자분들, 네, 인사 분들께, 네, 오늘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래 만들고 부르고 있는 홍인석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바버레츠에서 경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다가 써니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된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써니 씨는, 네, 바버레츠 경선으로 사실 더 익숙한데, 네, 솔로 활동 이름을 이렇게 써니로 따로 정해서 활동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써니라는 이름이 제 애칭이기도 하고요. 아, 경선이니까. 네. 경선이 경선. 친구나 써니. 뭐, 네, 가족들이 이제 보통 써니라고 많이 불렀고, 또 전화 받을 때 써니 이러고 받기도 하고. 써니.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나요? 네.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네. 아니요, 실수 안 했어요. 네. 아, 그래서 그냥 이름에 약간 애칭 같은 느낌의, 네, 경선이니까 써니였군요. 뭐 주변에서 많이 뭐 이 써니로 하겠다니까 뭐 반대하거나 아니면 어 좋다 뭐 이렇게 다 찬성을 좀 해줬어요? 어땠어요? 사실 처음에 좀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이름 짓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면 경선이라는 이름이 조금 딱딱하게 느껴진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바꾸게 된 거기도 하고, 되게 의견이 많았어요. 뭐 새로 태어났으니까 뭐 리본으로 해라. 저 막, 네, 약간 둥글둥글한 거 좋아하면 뭐 아이, 아잉 이런 거 어떠냐 이렇게 농담처럼 또 하셨는데. 아이? 아잉? 네, 아이 약간 둥글둥글한 이름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이제 극단적으로 이응을 많이 넣으셔서 그렇게도 하셨는데. 아잉. 네, 근데 이제 워낙 제가 써니라는 이름으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불렸고, 좀 사랑받은 이름이다 보니까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애칭으로. 나오고. 제일 좋은 의미네요, 그렇죠? 네. 자, 써니 씨였고, 이 질문 많이 받으셨겠지만, 이삭 씨는 본명인가요? 네, 본명입니다. 어떤 뜻인지 좀 궁금해요. 그냥 한글 이삭이고요. 그, 네, 보통 이제 원래 의도는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웃음이요? 네네. 이게 어떤? 아,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어주셨는데. 네. 그 성경에 나오는 이삭인 줄 알았어요. 맞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삭. 아,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이삭이 그 이삭이고. 정답. 네. 정답. 네, 그래서 이삭이고. 네. 이제 그 뜻이 뭐냐 이렇게 보니까 약간 좀 어원을 보면 웃음이다. 아, 그렇구나. 그렇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홍이삭 씨의 이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셔서요. 이걸 다 읽어드리고 또 가겠습니다. 9860님이 이삭님 잘생긴 도서관 사서 같아요. 그런데 막상 도서관 가면 없는, 그렇죠, 우리 상상 속에 그리는, 네, 그 잘생긴, 네. 이은영 씨는 홍이삭님 오신다고 해서 회사 반차 내고 퍼떡 집에 와서 보라 봅니다. 사랑해요 홍이삭.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진 씨는 써니님 반가워요. 예전에 김창완의 아침창 잘 들었어요. 힘든 월요일 아침마다 제 활력소였답니다. 오늘도 좋은 노래 기대합니다 하셨는데, 김창완 아침창에 고정하셨었어요? 네, 바버레츠로 좀 오랫동안 했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월요일마다 했구나. 네. 네. 어떤 코너였어요? 바버레츠의 음악 생활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오래됐으니까. 네, 네, 좀 많이 오래된 것 같아요. 네, 됐어요. 음악 생활. 9032님은 이상님 보라로 보고 있는데 아쉽네요. 너무 잘생겼어. 오디션 프로 때부터 왕팬입니다. 같이 성장하는 기분. 저 19살 팬이에요. 오셨습니다. 와. 한 말씀 해주세요, 이삭 씨. 감사해요. 실물로 봐요 나중에. 약간 심쿵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는 사실 오늘 많은 그 라디오 버스킹 시간이 늘 즐거웠지만 오늘은 좀 남다른 느낌인 게, 써니 씨는 제가 평소에 음악 생활하면서 참 굉장히 애정하고 좋아하는 동생인데 이렇게 또 솔로 앨범을 내서 이 라디오 버스킹 초대돼서 나와서 너무 기쁘고요.
네, 이삭 씨는 개인적으로 제가 또 그 경연 프로그램에서 엄청 팬이었었는데 오늘 또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래서 오늘 뭐 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네, 3, 4부로 보내게 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네. 9032님이 네,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감사해요. 카메라 어디? 9032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두 번 얘기하면 좋잖아요. 아, 그렇죠. 아, 너무 감사해요. 한 번 더 얘기해드려요. 9032. 자, 근데 두 분 모두 이제 에필 카페 처음 나오셨는데 두 분은 서로 그 안면이 있으신 거 초면이세요? 초면이에요. 네, 오늘 처음. 네. 서로의 첫 인상 아니면 평소에 그 뮤지션들이니까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어떤 뮤지션으로 또 서로 생각하고 있었는지 그 이미지가 되게 궁금한데요. 저는 써니 씨는? 네, 저는 슈퍼밴드 통해서 배웠고 또 이제 주변에 아까 잠시 얘기했는데 보니까 중간에 같이 알고 지내는 뮤지션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아, 이렇게 또 중간 중간에. 네, 그래서 또 홍인석 씨 나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음원을 몇 개 찾아서 들어봤는데. 유튜브에 너무 좋은 버전으로 음악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원래 발매한 거랑 또 다르게 되게 감명 깊은 게 들었습니다. 그렇고요. 또 이삭 씨는 저는 오늘 이제 써니님의 첫 인상은 아주 엄청난 호감입니다. 엄청난 호감. 왜냐하면 네. 제가 사실 아까 네. 저희가 저기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네네.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는데 대본이 없는 거예요. 대본이? 대본이 어디 갔지?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대본을 가지고 계셨어요. 써니님 이렇게 이름 적혀 있고. 네. 그래서 나는 못 받았는데 어디 있지? 근데 이걸 달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 거예요. 뭔가 네, 왜 다 네.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뻘쭘하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저 혹시 대본 안 보세요?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 지금 깔고 앉아 계신데 혹시 괜찮은가요? 네. 덕분에 아니, 제가 그래서 대본을 네. 좀 볼 수 있었다. 네. 네. 아니 보니까 그냥 방송으로만 쓰다 나올 뻔했는데 네, 날로 먹을 뻔했다가 홍인석 씨 네. 모시러 엄청 많이 오셨는데 되게 편안하게 잘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그 대본을 깔고 잘 앉아 계시거든요. 제가 약간 뻘쭘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뭐 이 자리를 빌어. 예. 약간 네. 초반 분위기가 얘기를 꺼내시길래 약간 나는 솔로 느낌인 줄 알았는데 네. 결론은 어쨌든 호감이었다. 네. 네. 자, 최근에 이삭 씨는 새 앨범을 그리고 써니 씨는 새 싱글을 발표하셨어요. 두 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자, 먼저 여기 뭐 홍인석 씨의 팬분들도 오셨지만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2013년 네, 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에서 동상 수상하면서 데뷔를 했고요. 2016년 너의 목소리가 보여를 통해서 주목을 받았고 2019년 네, 저도 반했던 슈퍼밴드에서 완전히 실력파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일단 노래 실력도 실력인데 훈훈한 외모가 인기 요소. 아하. 주 요소는 아니고 음악이 먼저고. 네. 자, 너목보를 나갔던 게 참 굉장히 의외의 이력인데 네. 누구 편에 나오셨었어요? 아, 저는 그 저기 지금 기억이 네 신혜성님. 신혜성 씨. 역시 뭐 팬분들이 다 기억해 주시는 거죠. 감사해요. 네. 아, 저보다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네. 보통은 뭐 대부분 뮤지션들한테 가수들한테 공연 언제 그러면 그럼 5월 며칠 뭐 약간 팬분들이 대부분 다 대신 대답해 주시거든요. 어떤 노래 불렀는지 기억하세요? 아, 네, 그때 네 네. 뭐라고요? Ain't No Sunshine. 네. 빌 위더스의 Ain't No Sunshine이라는 노래를 커버를 했죠. 혹시 뭐 그 기억나는 심사위원들이 했던 뭐 평가나 멘트 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 저는 이제 거기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신혜성님은 제가 음치다. 그리고 홍진희 형님은 아니다. 아, 서로 신혜성님이 음치, 신혜성 씨가 음치 쪽이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음치를 맞추는 거에 자신의 새로운 CD를 걸겠다. 방청객들에게. CD를 건다고요? 네. 홍진희 형님은 홍이삭이 실력자라는 거에 만두를 걸겠다. 다 본인들의 어떤 주력 상품을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결과는 제가 실력자였고 네. 그래서 신혜성님이 방청객 모든 분들에게 이제 CD를 실제로 보냈다고 들었어요. 자연스럽게 PR을 하셨네요. 네네, 네. 그랬죠. 각자 네. 어떤 느낌을 보고 음치라고 생각했을까요? 혜성 씨는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와. 그때 얘기를 물어보시면 그냥 딱 보면 네, 노래 네. 잘하실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때 제가 인상적이었던 그 실력자인 이유는 통이 크니까 약간 노래를 잘 부를 것 같아 이런 게 있었고 통이 크고 이제 여기 제가 통뼈가 약간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신혜성님은 어떤 그 저희 립싱크나 노래 부르는 표정 때문에 아마 그랬던 걸로 제 기억이 좀 나는데 맞죠. 너무 뽑으면 뭐 다양한 이유들로 맞아요. 음치를 또 실력자를 뭐 추리하곤 하는데 반면에 또 우리 경선 씨는 써니라고 하면 또 누구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바버레츠의 멤버 경선 씨라고 하면 다들 뭐 아 하고 아실 텐데요. 솔로로 나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써니 씨? 때가 됐다. 아, 때가 됐다. 이제 내가 네. 음악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나만의 이야기를 온전히 만들어 볼 시간이 이제 되지 않았나. 음악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어요? 숫자로 말해야 될까요? 좀 오래됐어요. 나보다 오래됐어? 네, 뭐 한 20년 좀 안 됐습니다. 되게 네. 오래됐구나. 네,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네. 오래 했네요. 근데 네. 이제 때가 됐다. 네. 나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세계를 펼칠 때가 됐다. 네. 왜 그 때를 갑자기 20년 가까이 하다가 갑자기 느끼게 된 어떤 계기가 있어요? 어떤 코로나가 있었죠. 모든 뮤지션들에게 모든 네, 사람들에게. 생각이 좀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리고 좀 제가 음악을 하는 어떤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내가 뭘 갖고 있나 내가 뭘 좋아하나 이런 생각들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음악으로 좀 한번 기록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코로나 때 곡 작업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그중에서 첫 나의 싱글을 발표하면 뭐가 좋을까 했던 와중에 이 똑바로 바라봐 라는 곡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야, 그 솔로 활동을 뭐 셋이서 하다가 솔로를 준비하면서 좀 어려웠던 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혼자서 무대를 채우는 일이고 곡 작업부터 다 혼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혼자 책임져야 되죠. 그렇죠? 네, 이 결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좀 잘못되면 어떡하지? 실수하면 어떡하지? 누가 객관적으로 바라봐주는 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처음 만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고 싶을까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잘 나온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데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삭 씨는 지난달에 에버랜드라는 EP를 발매하셨습니다. 네. 자, 앨범에 대해서 본인이 좀 소개를 좀 직접 해주신다면요. 보통의 이제 개인의 앨범을 쓰게 되면 가장 쉬운 단어는 자아성찰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냥 저의 얘기들의 다양한 모습들이 좀 담겨있는 앨범인 것 같아요. 준비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준비기간은 생각보다 길진 않았습니다. 작년 한 10월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했고 네. 이제 그걸 정리를 하고 이제 녹음이랑 이런 부분은 이제 올해 겨울에 했고 네. 네. 새 앨범에서 그 피아니스트 재즈 피아니스트 진수영 씨랑 같이 작업을 했던데 네 맞아요. 그래서 또 영상들을 봤는데 아주 잘생긴 훈남 둘이 어떤 이야기들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느낌이던데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 원래는 이제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었죠. 그 사진 작가님 중에 리에 작가님이라고 네. 그분이 이제 진수영님의 프로필 사진을 찍었고 네. 그분이 또 저의 프로필 사진을 따로 이렇게 찍었었는데 다른 상황에서 연결고리가 있군요. 네, 보더니 둘이 한번 만나 보는 게 어떻겠냐. 가 나온 거예요. 그분의 네. 생각에서. 네. 그래서 그럼 뭐 만나 보죠. 그래서 같이 네. 만나고 만났는데 호감이었어요. 그래서 그쵸. 호감이죠. 아니 뭐 첫인상이 네. 뭐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다가 밥을 먹어볼까 해서 밥을 먹고 그래서 다음 좀 만나서 작업을 좀 해볼까요? 그래서 또 만나서 작업을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통하는 것들을 느끼셨나 봐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음악적인 성향은 너무 달랐거든요. 달랐어요? 완전 이제 재즈나 완전 이제 피아니스트로서의 그런 느낌이 강했는데 같이 작업하는 거의 재미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격? 무언가를 대하는 태도가 좀 비슷해서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거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그 전자보다 그 후자가 훨씬 더 이야기한 것 중에 후자가 훨씬 더 중요한 뭐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음악이라는 게 사실 너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맞춰간다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수영 씨와 함께한 그 지금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첫 라이브로 준비해 주신 곡이 네 이번 새 앨범의 네. 네, 음원인 거죠?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한번
이번에 나온 노래 중에 페이지스라는 노래를 준비를 했고요. 네.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어떤 사랑의 하나의 누군가와의 어떤 사랑의 기간을 하나의 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너와 가장 좋았던 어떤 시절의 페이지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노래를 하는 내용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야기를 듣고 노래를 듣는 건 또 다르거든요. 자,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네, 이삭 씨가 또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우리가 또 이동하는 사이에 두 분에게 우리 써니 씨, 홍이삭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응원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35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고요.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도 네, 열려 있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우리 홍이삭 씨의 라이브입니다. 라디오 버스킹의 첫 번째 라이브인데요. 페이지스. 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카페 라디오 버스킹의 라이브였습니다. 홍이삭의 페이지스 듣고 오셨어요. 아, 노래 너무 감동적인데요. 5982님께서 노래 듣기 전에 이삭 씨의 곡 설명 듣고 나니 피아노 소리가 잘 들리네요. 참 좋네요 하셨고요. 6362님께서는 한국말도 잘하시는데 가사가 다 영어인 이유는 혹시 살다 오신 건가요? 아니면 영어 능력자? 노래 너무 저녁 무렵 딱이네요 하셨는데 그리고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어디에서 좀 살다 오셨어요?
아, 네, 저 살다 왔죠. 저는 파푸아뉴기니라는 나라에서 살다 왔습니다. 파푸아뉴기니요? 예. 어쩌다가 어느 몇 살에 어떤 시절을 보냈어요? 약간 취조하는 느낌이에요. 네. 어디서 살다 온 거예요? 네. 아, 저는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부모님 따라서 갔다가 거기 이제 미국식 학교가 있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영어를 거기서 이제 배웠죠. 아, 3년 정도 있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있었는데 네. 이제 재밌는 게 고 딱 사춘기 시절 시작할 때 그때쯤 갔었거든요. 그때가 이제 언어랑 사회성이랑 뭐 그런 게 한꺼번에 싹 발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혀가 굳기 전에 갔어가지고 그거로 이제 여태까지 울고 먹고 있죠. 아니, 새 앨범의 가사가 전부 다 영어라고. 네네, 맞습니다. 특별하게 그렇게 만든 이유가 있나요? 아, 뭐 부자가 되자라는 의미에서 농담입니다. 글로벌하게 가자. 글로벌하게 가보자. 뭐 이런 의도도 있었는데 그냥 이제 곡을 쭉 쓰다 보니까 뭐 안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는 쭉 한글로 계속 썼었고 근데 이제 내가 영어라는 언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네. 이제 영어가 주는 감정의 표현의 방식도 좀 다르니까 네, 또 다르죠. 이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그냥 좀 써봤죠.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영어로 그 할리우드 배우들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막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어를 네 굉장히 잘하십니다. 자, 우리 또 신곡을 네 다 들어봐야겠죠. 자, 써니 씨의 신곡 직접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적재 씨가 함께 피처링 해준 곡이고요. 시티팝 장르의 곡입니다. 똑바로 바라봐라는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똑바로 바라봐 우리. 바로 들어주세요. 네, 3부 끝곡으로 듣고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느새 많이 선해진 관계 약속은 거짓말 뿐이었지 다 없었던 일처럼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은 홍이삭 씨 그리고 써니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도 홍이삭 써니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요.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35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04님께서 똑바로 듣고 싶은데 몸이 좌우로 흔들흔들 리듬 타게 되네요. 네, 3부 끝곡으로 광고 나가느라고 다는 못 들었는데요. 네, 똑바로 바라봐 우리 써니 씨의 신곡 얘기죠. 그루브감이 네 아주 굉장히 좋던데 뮤직비디오도 한번 찾아보세요. 약간 시티팝 애니메이션을 뭔가 실사화한 것 같은 네, 그 뮤직비디오인데 감사합니다. 똑바로 바라봐. 적재 씨랑은 어떻게 작업하게 된 거예요? 제가 적재... 너무 네, 노래를 망쳤나요? 아닙니다. 바로 바라봐. 이게 탁 꽂혀요. 네. 아, 적재 씨는 제 대학교 동기고요. 아. 네, 동기예요. 네. 네, 그래서 야, 얼핏 뭐 적재 씨가 뭐 노안이라기보다는 경선 씨가 훨씬 어릴 것 같은데. 아, 동기구나. 친구군요. 다행히도 적재 씨가 또 저기 학교를 좀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검정고시를 보고 그리고 대학을 일찍 들어온 케이스라서 네. 그래서 학번이 같아요. 아.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동생이 왔습니다. 아, 동생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냥 시켰군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힘겹게 네. 부탁을 했는데 적재 씨가 힘겹게 부탁했어요. 왜냐면 제가 부탁하는 네. 건 사실 잘 못해요. 아. 근데 이 노래를 쓰고 적재 씨 목소리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니 적재 씨가 워낙에 또 인기 많으니까. 그죠, 그죠. 적재 씨만 생각이 난 게 뭐 꼭. 아, 자꾸 왜 적재 씨만 생각이 났을까요? 주변에 많은 뭐 20년 음악 생활하면서 많은 뮤지션들이 있었을 텐데. 뭐 오빠는 생각 안 났니? 뭐 약간. 제가 이제 다음번에 오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했거든. 네. 적재 씨가 딱 적임자라고 딱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그래서 딱 부탁하니까 아 근데 적재 씨 진짜 의리 있는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적재한테 얘기를 했더니 누나 그럼 내가 연주도 좀 하고 가사도 좀 같이 작업을 또 해보고 편곡이나 이런 것도 참여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정말 멋있다. 복덩이처럼 얘기를 해주는 네. 거예요. 잘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같이 작업하게 됐습니다. 아, 그런 또 네.
오빠도 그럼 다음번에 가사랑 다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요, 전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뭐 그냥 왜요? 얼마 줄 건데 뭐 약간 개런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 그거부터 계산부터 확실하고 가자 뭐 경선은 이렇게 아, 좀 웃어주셔야지 이게 좀 네, 좀 장난이 되는데 이게 개그가 되는데 네. 어, 여러분들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네. 다 홍의석 씨만 보고 계셔가지고 지금 네. 다행이네요. 네. 네. 0822님께서 아, 전 쳐다보지도 않으셨던 거 저도 여기 있습니다, 아, 여러분. 저도 좀 네. 봐주세요, 여러분. 써니 씨도 있고, 저도 있고요. 네, 저희 굉장히 멀리 떨어져 앉아 있거든요, 여러분. 자, 여러분, 똑바로 바라봐. 네, 좀 바라봐 주세요. 줄래요? 네. 네. 자, 0822님께서, 자, 써니 씨, 네, 여기 있습니다. 써니 언니, 똑바로 바라봐 라이브 하려면 적재 씨랑 같이 나와야 하는데 두 분 같이 하는 무대는 없나요? 힝 아쉽. 아, 언제 네. 단독 콘서트 하시면은 적재 씨가 오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 그럼 너무 좋죠. 듣고 있니? 야. 네. 같이 해주면 너무 좋죠. 아, 완전 의리남이라서 왠지 네. 어, 무대에 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1601님은 써니님 라이브 가시죠. 질 수 없다 하셨는데 어, 제가 DJ인데 이분이 진행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 나온 김에 또 얘기가 나온 김에 오늘 라이브를 또 바로 청해 들어야 될 텐데 두 번째 라이브. 자, 이삭 씨에 이어서 바통을 이어받는 우리 써니 씨인데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권성현님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아, 한여름밤의 꿈이요? 네. 자, 이 곡을 또 오늘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다면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사실 따뜻하기보다는 더워지고 있잖아요. 네, 덥죠. 네, 이 노래는 아주 더울 때보단 막 더워질 때 여름이 좀 느껴질 때 들으면 가장 좋은 노래인 것 같아서 준비해봤습니다. 여름에 꼭 이 노래 한번 듣고 싶죠. 자, 경선 씨, 써니 씨의 라이브를 네, 우리가 박수를 청해 들어볼 텐데요. 자, 써니 씨가 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써니 씨의 라이브 한여름밤의 꿈을 네. 선희 씨를 바라보면서 큰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저를 한번 봐주세요.
모든 게 예전 그대로 이고 달라질 이유 없는데 초여름의 길목인데 네, 여름 초저녁에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였습니다. 써니씨의 라이브였고요. 오늘 라디오 버스킹에 홍이삭씨, 써니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두 번째 라이브로 써니씨가 한여름밤의 꿈을 불러주셨네요. 4093님이 써니언니 노래도 좋지만 커버곡들 들으면 원곡보다 좋을 때 너무 많고요. 오늘도 너무 감미롭네요 하셨고요. 3233님이 댓글 없으면 음악 듣다 기절한 줄 아세요. 근데 댓글 써주셨어요. 살아있다는 정보. 네. 기절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건가요? 분발하겠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아, 그 정도로 좋다는 얘기였죠. 네. 1915님은 역시 써니님 음색은 말이 필요 없어요. 저도 되게 오랜만에 라이브를 들었는데 아, 네. 음색 두 분이 진짜 왜 아까 음색 깡패 뮤지션이라고 한 줄 알겠습니다. 그렇죠? 2810님은 보라 보고 있는데요. 세 분 아까 광고 나갈 때 대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MBTI 얘기 지겨우시려나요? 써니님만 E시고 옆디랑 이상님은 I 이렇게 하셨는데 네, 성격 유형 검사 MBTI 저는 네, I의 성격을 많이 지닌 E이기는 한데요. 뭐 이삭 씨는 I예요, E예요? 저는 거의 딱 중간쯤에 어딘가에 있어요. 집에 오래 있으면 I가 되고 네. 이렇게 사람 많이 만나면 또 E가 되고 가끔 또 학습형 또 E로 변하기도 하고 맞습니다. 네. 검사를 해봐서 딱 나오는 건 뭐였어요? 그때가 55%로 E였고 아 55%를 거의 중간이었어요. 가운데. 네, 거의 가운데였어요. 써니 씨는 E 맞아요? 전 I예요. 2810님 다 틀리셨어요. 네. 웬만하면은 네, 광고 나갈 때 정말 이렇게 막 다른 이야기들이 어떤 소재거리가 있지 않으면 다른 어떤 뭐 그러면 방송에서 이야기하려고 웬만하면 말은 좀 잘 안 하는 편이긴 합니다. 좀 자제하는 편이긴 해요. 웬만하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려고. 오. 네. 정말 방청객인 줄. 센스가 너무 좋으신데요. 1338님께서 이상님 자기를 남기기 위해 노래하고 싶다고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여전히 그 생각이 남아있는지요. 이제까지 만든 노래 중에 자기를 가장 잘 남긴 노래는 어떤 노래라고 생각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아, 네, 너무 깊은 질문인데요 갑자기. 네, 이번 앨범이 저한테는 가장 지금의 저를 가장 잘 남긴 노래 앨범 노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감사하죠 오히려. 그렇죠? 네. 정말 대답을 잘 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우 이렇게 갔다가 얘기하려니까 아, 너무 분위기가.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네. 9864님께서는 4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때 타 방송국에서 있었던 공개 방청으로 이상님을 처음 만났는데 어느새 대학 졸업반이 되어 또다시 라디오 방청을 와서 이상님을 마주하기를 기다리고 있네요. 지금 마주하고 있겠죠. 코로나로 여간 쉽지 않았던 대학 생활이었지만 이상님 노래 들으면서 힘내고 힐링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전공이 군사학이라 훈련소 입소를 9달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남은 기간 동안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중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버스킹 많이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하셨는데 앞에 계신 여자분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마이크 한번 전해주세요. 전달해주세요. 아, 이런 기회 흔치 않은데.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뒷번호 9864님. 네. 마이크 네, 그냥 쓰시면 돼요. 네. 아, 네. 저는 지금 아주대학교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허주영이라고 하고요. 국방 디지털 융합학과. 네.
그 저도 슈퍼밴드에서 보고 엄청 팬 돼가지고 고향이 대구인데 그 2019년에 대구 KBS 방청 오셨을 때 보러 처음 이제 실물 영접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를 수원으로 오면서 공연도 많이 다니고 지난 주말에 비밀라에서 또 한번 보고 오늘 또 왔습니다. 가까이서 딱 이삭 씨 보니까 어때요? 아 일단 저는 처음 봤을 때 기절 안 한 게 용하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잘 생기셔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또 뭐 이삭 씨에게 하고 싶은 말. 아 저는 사실은 이렇게 그 훈련소 입소 이렇게 아주 그냥 당연히 남자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반전이었습니다. 네, 네.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갈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자 이삭 씨 뭐 네. 답을 한번 해주시죠. 네. 아, 저, 아, 네.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진짜 감사하고 제가 군생활을 저기 일반 병이긴 했는데 네. 부사관 학교라는 데서 했어요. 거기서 항상 이제 군사 비슷한 전공을 하시고 입대하셔서 훈련하시는 분을 엄청 많이 봐가지고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약간 보니까 약간 진짜 힘내시라고. 네, 그래도 거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다 웃으면서 또 그렇죠. 하고 힘든 것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또 그 안에서 즐거움이 또 있고 할 테니까 잘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다 좋은 추억이 너무나 많이 쌓이는 곳이니 잘 다녀오시길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혹시 그 언제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게 되셨는지 네, 아까 써니 씨는 한 20년 정도 네, 음악 생활을 했다고 얘기했는데 네. 두 분의 시작점이 음악 뮤지션으로서의 시작점이 궁금해요. 이삭 씨는? 저는 교회에서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처음? 5살 때. 네, 5살 때 노래를 처음 불렀고 5살 때 노래를 처음 딱 불렀는데 다들 교회에서 뭐, 불렀죠. 교회 사람들이 막 너무 잘한다 이삭이 이랬어요? 아니면 기억은 잘 안 나고 그냥 그때 이제 아 그랬었던 때가 있었나 했던 게 이제 제가 불렀는데 그때가 스승의 날이었어가지고 그때 우리 선생님이란 동요를 제가 불렀나 봐요. 우리 선생님? 귀엽다. 귀여워요. 우리들의 선생님은 뭐 이렇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걸 부르는데 뒤에 계셨던 선생님이 울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런 때가 있었구나 이제 있었고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음악을 뭐 계속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순간은 제가 한국에서 일반 대학교를 다닐 때 이제 여러 가지 수업을 듣다가 그때 광고 수업을 듣고 있었거든요. 네. 교수님이 제가 발표를 하고 나서 교수님이 너 이거 계속 해도 되겠는데? 라는 얘기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 순간 그럼 이제 음악을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순간 음악을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한테는 그러니까 음악이 약간 도피였는데 아. 이제 뭔가 다른 걸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이 증명이 딱 되니까 갑자기 그럼 이제 음악을 좀 선택을 해도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저한테는 좀 큰 지점 중에 하나였어요. 변곡점이 됐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음악이 늘 곁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시기에 한 20대였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프로로 이제 막 들어가는 어떤 그 시작점을 예, 만나게 됐네요. 써니 씨는 그러면 언제부터? 저도 되게 어릴 때부터였어요. 부모님이 이제 장사를 하셔서 전 TV를 참 많이 봤는데 음악 프로를 진짜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가요를 많이 들었고 처음으로 명나는 음악 프로 있어요? 아 음악 프로요? 젊은 매대. 젊은 매대. 너 그 세대야? 네. 그때 이제 뭐 한 6살, 7살 때,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본 거죠. 진짜 일찍부터 봤구나. 네, 정말 어릴 때부터 봤고 그리고 이제 처음 들었던 팝이 스텝 바이 스텝. 뉴키즈 온 더 블록? 네, 그때 한 5살, 6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음악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음악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음악의 길로 안 갔으면 아까 어떤 그 교수님과 광고 네, 수업을 하다가 또 음악을 해도 되겠다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두 분은 그러면 음악을 안 하셨으면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 우리 사실 그런 거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 생각도 사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음악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뭐 이런 거. 저는 코로나 때 진짜 그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악 좀 뭔가 짠하네요. 그렇죠? 네. 와, 왜냐면 주변에 뮤지션들 중에 갑자기 공연이나 이런 게 없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이렇게 방황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만약에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또 미술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아, 미술을 네. 하고 있었고. 네. 이삭 씨는요? 저는 그때 그 학교를 계속 다녔으면 건축과를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 왠지 좀 어울려요. 네. 건축과 선배. 네. 네. 그랬었죠. 엄청 고생하지 않았을까. 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엄청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전 지금이 좋습니다. 네, 뭐. 네. 고민과 그런 것들의 연속 아닐까요? 뭘 하든. 그렇죠? 자, 뭐 시간이 많이 없네요. 오늘 뭐 이 두 분과 오늘 방송 끝날 때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SBS Love FM. 네, 정엽의 LP 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홍이삭 씨, 써니 씨와 함께 해봤는데요. 벌써 뭐 마칠 시간 다 됐어요. 이제 원래 보내드리고 저 혼자 마감해야 되는데 오늘 셋이 같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네, 이삭 씨의 신곡 네, 에버랜드 네, 들을 거거든요. 먼저 이 곡 살짝 소개해 주세요. 아, 네. 그 네, 어떤 곡인지. 이제 한글로 보통 네버랜드라고 저희가 많이 하고 영어로는 에버랜드 이렇게 해서 좀 섞기는 했는데 네. 이제 그 네버랜드 하면 저희가 좀 이상의 나라 우리가 원하는 곳이 있고 그 반대의 곳은 또 약간 또 반대잖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 간극을 얘기하는 어떤 그런 답답함 어떻게 네. 표현하는 좀 더 내가 나다울 수 있는 곳에 있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노래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한번 우리 같이 들어볼 거고요. 자, 두 분 계획. 네. 안 그래도 5822님께서도 페스티벌 같은 데서 자주 만나고 싶은 목소리 두 분이라고 계획 없냐고 여쭤보셨거든요. 앞으로 두 분의 활동 계획 한번 알려주세요. 네. 저는 이제 다음 음원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좋은 곡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면 또 불러주시는 곳 어디든 가서 노래 네. 잘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 엄청 응원하겠습니다. 이삭 씨는요? 네. 저는 이제 6월에 페스티벌 하나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하게 되었고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하면 또 곡을 계속 잘 쓰고 새로운 네. 것들을 낼 수 있느냐를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서 또 계속 열심히. 6월에 뭐 어떤 페스티벌인지 좀 알려주세요. 아, 6월에 6월 17일에. 네, 6월 17일에 메가필드 페스티벌. 메가필드 페스티벌에서 이제 가게 돼서 가시면 네 이삭 씨는 무대에서 또 네, 조금 일찍 오셔야 될 수도 있지만. 네. 팁을 드리면 일찍 가셔야 돼요. 네, 좀 일찍 오셔야 돼요. 임소라 씨는 부러워요. 저도 다음번에 방청 신청할 거예요. 뽑아주세요. 꼭이요. 가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제가 일부러 귀엽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이렇게 써 주신. 정말 그렇게 써 있네요. 네. 네. 방청 오세요. 꼭이요. 1404님 친한 친구가 노래하는 기분처럼 친근함 제대로네요. 써니님 미소도 최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으로 함께한 우리 가수 홍이사 그리고 가수 써니씨 너무너무 감사드렸습니다. 끝곡으로 네, 네버랜드 에버랜드 네, 들으면서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엽의 에픽카페는 언제나 당신 옆에 있습니다. 사랑해요. Not the parts with all the... At all.